여보세요. 다들 지금 이 시간이면 일하느라 바쁠 텐데 들어와졌네. 안녕. 안녕, 안녕. 잠깐 들어왔어. 보고 싶어서. 안녕. 티니티니. 유진짱 쿄모 이치무 카와이 아리가또. 내일 아시안송 페스티벌가 내일 보장. 기대된다. 아시아. 왜 아팠어? 어디가 아팠어? 내가 다시 먹는 걸 조절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어렵네. 브이로그 그날 너무 재밌어가지고 행복했어가지고 행복한 얼굴이 보였지만 조금 부었던데? 브이로그 못 봤으면 지금 과연 당연히 행복했지. 완전 행복했지. 보면서 계속 흐뭇했다니까? 재밌었다니까? 너무너무 햄찌, 햄스터, 맞아요. 난 햄스터야. 오랜만에 조금 시간이 떠서 청소 잠깐 했었어요. 맞아, 오늘 너무 더워. 그래서 못 나가겠어. 컴백 기대되지? 아니, 부으면은 귀여워지니까 그래서 햄스터라고 하는 거지. 맞아, 오늘. 근데 저녁에는 또 다시 추워질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겉옷을 챙기고 다니세요. 아셨죠? 이번 컴백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우리 타이틀곡도 좋고, Love Unlock도 좋고, 유니콕, 맞아. 유니콕, 나는 딱 노래 듣자마자, 이거 내가 하겠다라고 딱 얘기하는 곡이었어. 좋아요, 노래. 약간, 난 약간 힐링 그런 느낌 좋아하잖아요. 여행 가고 싶은 그런 느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 불러줄까? 트로피칼 라이트. 트로피칼 라이프. 진짜 딱 노래 들으면은 그네 명의 목소리가 진짜 잘 맞는 느낌일 거예요. 컨셉. 난 이번 타이틀곡 좋은데? 갈릴레오. 맞아.
쇼케이스도 하죠. 아니, 나 브이로그 찍을 때마다 비가 와가지고 이제는 뭐 익숙합니다용. 어디 사는데 멀다 그래? 팬미팅 못 가? 못 와? 레오체로 말하는 게 요즘 소소하게 유행 중이에요? 저 잘래요. 잘래요. 밥 먹을래요. 아, 두이모 카페 단골 됐어요? 히히히. 고생했어요. 레오. 어렵다. 레오라고 하는 거. 아, 해외 살면 진짜 멀긴 하지. 두이모 음료 추천. 복자 주스입니다. 복숭아랑 자두랑 합친. 그리고 저는 무조건 항상 아메리카노를 마시니까 아메리카노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추차 이런 것도 좋아해요. 대추차 좋아해. 오늘 아직 아메리카노 안 마셨습니다. 쌍화차 맛이 난 좋아해. 진짜로. 쌍화차 맛이 또. 애기네 아메리카노 써서 못 먹으면 아직 애기네. 스무디도 마시죠. 근데 그런 거 안 먹어요. 레모네이드. 막 톡톡 쏘는 탄산 있는 거 좀 잘 안 먹는 것 같아. 근데 오늘 마시긴 할 거예요. 저녁 먹고 먹을 거예요. 딸기라떼도 맛있어. 맞아 맞아. 체리맛 콜라 좋아해요. 최근에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두이모 카페 최애 메뉴 비빔밥 와플. 커피. 아, 펩시 마시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막 엄청 즐겨찾기보다는 가끔 땡길 때가 있어요. 그때 먹고 보통은 아메리카노를 먹지. 닭발 먹을 때 안 땡기고, 아, 뭔가 속이 답답할 때는 콜라랑 사이다 땡기는 것 같아. 나 진짜 잠깐 온 거라 내가 또, 그리고 다들 지금 일하는 중간일 텐데 내가 조만간 저녁에 다시 또 올게. 오늘은 말고 조만간. 어때? 수파 보죠. 아, 왜 이렇게 다들 멋있는 거야. 진짜 너무 멋있잖아. 그걸 보면서 느낀 점, 와, 다 이번에 진짜 라인업 너무 대박인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춤이 너무 어렵던데. 아, 저 레드링님 좋아해요. 맞아, 나도. 아니, 좋아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왁시님도 좋고 바다님도 좋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해외 분들도 너무 좋고 그냥 다 좋아요 진짜. 안 좋아하는 아 나는 수파 커스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진짜. 옛날부터 봤던. 잠시만. 레드리밍님 좋아해. 아 언니가 더 좋아. 바람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오해하면 안 돼. 나 오해 안 하게끔 나를 더 좋아해 줘야 돼. 나도 좋아하지만 나를 더 좋아해 줘. 나 이제 가볼게. 저녁에 조금 오는 게더 나을 것 같아.